우선 혹시 정리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중앙정 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시험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 명칭을 보시면서 이게 어느 나라 거다라는 것들은 아시면 됩니다. 역할을 이제 좀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일단 여기를 좀 보실까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빨간색 한 거는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기관은 도병과사와 신문고감입니다. 저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 고려의 중앙정치체제는 이성육부제입니다. 이전에 발해 우연히 삼성육부제였죠? 그거를 살짝 개조했습니다.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당나라 명칭대로 바꿨어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 중서문화성이라는 최고기관을 만들었고 여기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서성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걸 나누면서 나름대로 성 두 개 사이의 권력 균형을 맞췄어요. 그리고 상서성 밑에는 육부를 두고서 가래처럼 이상하게 이호예병 형공이 아니라 인위의 지혜신 이런 유교식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호예병 형공을 썼고요. 그래서 이성육부 중앙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중추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추적인 분을 모십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출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사대 뭐 할 것 같아? 감찰. 감찰하겠죠? 관리를 잘못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사, 이름만 중요한 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구들보다 문제가 뭐냐면 도병과사와 신목도감이에요. 자, 애매하게 껴있죠? 이쪽에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병과사가 있고 그리고 신목도감이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임시대기구입니다. 나라 일이 급할 때, 뭔가 큰 일이 터졌을 때, 높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 임시대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도병과사 왠지 뭐 할 것 같니? 군사 관련된 건 다르겠죠. 병이 들어가고 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도병과사고요. 그리고 신목도감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관련된 일을 갖다 회의하는 곳이 도병과사와 신목도감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이 문제가 돼요. 구성원의 문제가 뭐가 되느냐? 얘기했듯이 임시회의기구입니다. 언제나 이 기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터지면 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뭐 하고 있을까? 놀지 않아요. 평소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일 터지면 모여서 임시로 회의하는 기구가 도병과사신문고관입니다. 그 개념이 교과서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명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봤던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두 개를 뽑으면 뭐가 되느냐? 신하들이 우두머리가 모여있는 건 중성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왕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밀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성문화성과 중추원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일이 터지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도병과사와 신목도감입니다. 각각 뭐 재신, 추밀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추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뭐만 기억하면 된다? 평소에는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다 라는 특징을 가지는 게 도병과사와 신목도감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첫 번째, 고려의 독자적 기구입니다. 중국이 없단 얘기예요. 삼성육부제가 중국 거지만은 도병과사 신목도감이라는 기구는 중국에 없습니다. 고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 정치 특징을 보여주는 기구다라는 설명들을 붙여서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사실 이런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연맹왕국 때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정사회의 그리고 신라화백회의 있었죠. 그게 이제 틀이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높은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의 귀족정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여주는 기구가 도병과사 신목도감입니다. 그래서 도병과사 신목도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해결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과학기 또는 본문에서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성종 때 말하는 고려의 중앙통치제도 당과 성의 제도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친 이성육부제를 근거하도록 합니다. 최고관서인 중성이라서 국가정책 계획 결정하고요.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상서성 육부를 통해 실제 정부를 나눠 집행하고요. 또한 왕의 비서기 그인 중추원을 설치해서 군사비밀과 왕명 출납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병과사 신공도감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중서문성의 재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추원의 추신, 군사기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인 고병과사와 신공도감에서 회의를 열어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런 회의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도병과사 신공도감의 세 가지 특징, 임시회의 기구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다, 그리고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하면서 여러 가지 관여한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모두 관여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따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한은 대관으로 불리며 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비판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드려놨던 거예요. 중서문화성에 낭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사대에 속한 모든 애들, 얘들은 대간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묶어서 불리기도 합니다. 걔네들의 역할이 뭐다? 왕의 자의적인 결정을 감시한다. 그리고 이 밖에도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 이제 화폐 및 곡식의 출납 등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삼사도 중국기관 가져온 거거든요. 송나라의 삼산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고려는 기구는 갖고 왔는데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뒤에는 돈만 씁니다. 사실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정치에서 사실 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견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삼사라는 세 개의 기구가 견제를 담당을 합니다. 그 기구인 척 하면서 역할이 그거인 척 하면서 이름만 중요한 기구가 삼사입니다. 실제 역할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방계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판을 좀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지방계수하고 관리선발이 못한 얘기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지방제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뭘까? 자, 신라의 지방제도 뭐였니? 숫자 두 개. 주주 오수병. 그렇지? 발해는 뭐였니? 내가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 복잡하죠? 오경, 십오부, 육십이주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는 뭘까요? 고려의 지방제도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는 오도 그리고 양계입니다. 근데 고려의 지방제도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일단 요약하자면 지저분해요. 짜증납니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제도가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선하고 비교하면 확실합니다. 조선 지방제도 8도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8도로 끝이에요. 그걸로 다 지방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려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행정구역이래요. 얘네들이 평균이야, 표준이야. 그런데 일반수록 작은 곳이 있습니다. 국방상 중요한 곳에는 두 개의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개입니다. 개는 경계라는 의미겠죠? 양은 좌우 양쪽 할 때 두 개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사실 하나 또 추가됩니다. 서울 주에는 경기라고 해서 따로 관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국을 나눴는데요. 이거 외에 플러스 할 걸 옵션으로 따라붙는 애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는 어떻게든 꼭 관리해야 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왜?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였거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삼병을 설치합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으로 중요한 도시. 처음엔 수도가 포함되어 있다 빠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군사정보 여기 겁나 중요한데 꼭 지켜야 되는데 사도호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상경도 아니고 사도호부도 아니지만 아 여기 지방공시 중에 나름대로 중요했는데 여기 꼭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짜증나게 굳는 거죠. 설치한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아, 뭔가 여기만은 어떻게든 해야 돼. 중앙에서 파견한 믿을 만한 지방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만은 꼭 관리하자 라는 식의 의미가 담은 것이 이 삼경 사도구 팔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지 못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지방원족을 억누르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 기력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현정구요 도 밑에 있는 단위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군이라든지 현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군사지역에는 이제 진이라는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통일시간 때도 사실 한번 봤던 겁니다. 향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그리고 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특수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쁜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입니다. 자, 향구곡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놈들은 말랑근 놈의 식구들입니다. 자, 상국통일 과정에서, 후상국통일 과정에서 끝까지 개겼던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특수하게 차별받습니다. 자, 차별받는 내용들 두 가지만 소개할까요?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이 얘기는 일반 분야에 사는 애들은 이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네들은 반란군 놈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일반 지역에 사는 애들보다. 이렇게 차별받는 애들이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요. 여기에 승강제가 가능해요. 특수행정구역이랑 계속해서 특수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승강제 여러분들이 축구용어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남학생들인지 알죠?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승강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부곡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서 몽골군을 몰아냈습니다. 국가에서 칭찬해줘야겠죠. 그래, 이게 착하다. 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동남 현지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란군 놈의 식기가 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밀성군이라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진압된 다음에 비화부곡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강등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올라가기 하는 것이 군현과 특수행정구역의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여기에다 이제 추가 개념이 이제 주현과 소현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는데요. 빨간색도 그려고 파란색도 그려고 마지막 개념 주현과 그리고 이제 소현입니다. 주현은 일단 설명을 보시면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입니다. 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요. 향이라는 건 지방을 의미합니다. 지방 동네를 의미합니다. 지방을 가리키는 말을 쓸 때 향자가 많이 보는데 향리는 그 지역 출신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당연히 지방 관리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야지 이해가 편합니다. 자, 도가 있다고 칩시다. 도 밑에 여러 가지 군 현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대충 그려봅시다. 크게 그려야지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지역들이 나눠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각 모든 지역의 지방관들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도 아래지.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시흥시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지방관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관들 일부에 파견됩니다. 여긴 뭐 군도 있겠고 현도 있겠고 뭐 또 다른 현도 있겠고 향도 있고 부곡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리고 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데는 일부만 파견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는
장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구제 올렸을까? 파견만 안 됐을 뿐이야. 지방관 임명합니다. 누구를? 파견한다면 누가 한다? 부동네 출신. 아니 직접 가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지. 그래서 그 지역 출신 향위한테 그 동네를 그냥 알아서 다스리게 합니다. 사실 중앙에서 지방관 파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그럼 나머지 지역 어떻게 관리하는데 네.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에서 주변의 속편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접적인 통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하고는 달라요. 조선시대는 모든 지역에 다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시흥시 정도 다스리는 사람 직함이 뭐게?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쉬운 표현으로서 수령은 사극에 맨날 등장하는 폼 잡는 아저씨 사또입니다. 사또가 이 한 지역에 파견됩니다. 사극 같은데 보시면 왠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지만 그 동네가 의미를 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지방체제 속편이 존재하고 주연이 존재하는 것들 완전하지 못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고려 지방제도입니다. 자, 책에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고려 지방행정도지 정비되기 시작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성종 때 12목의 지방관 파견하는 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도, 신라의 수도를 동경으로 승격하면서 개경서경의 삼경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이후 이제 남경, 옛 백제수도 서울이 삼경에 편제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도후 목주군현의 순으로 행정단위를 정비하고 더욱 많은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 안찰사를 파견해서 행정을 살핍니다. 자, 이 부실함을 보라. 안찰사, 뭐 할까? 안찰해요. 편안하게 순찰합니다. 순찰만 합니다. 지배하지 못해요. 사실 도의 책임지라면 오늘날 직함으로 따지면 뭐게 될까? 도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니까? 도의 대표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참 많은 권한을 갖지만 그리고 조선시대 도지사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지만 얘는 그냥 순찰만 합니다. 잘못하는 애가 있다. 중앙에 고자질만 합니다. 권한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안찰사고요. 그나마 얘는 나은 편이에요. 병마사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군대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계의 군대는 대부분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이제 북방산 요출 뒤에는 특수 지역인 진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죠. 이 특수는 좋은 의미의 특수예요. 자,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은 주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편을 통솔합니다. 중요한 주연은 뭐 개수관이 되어서 그 지역의 영역을 통솔하면서 중앙의 명령을 집행하고 실제 지방 업무는 상기가 담당한다. 그 지역 출신 관리가 담당한다라고 하네요. 아, 지방제도셨고요. 우리 군사제도까지 봐야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관리 봅시다. 자, 과거제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습니다. 네 가지 과가 있네요. 문과, 문서, 잡과, 술과 있습니다. 자, 문과는 뭐겠니? 문신 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를 뽑습니다. 음서, 기억나시죠? 무시험 전형. 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경우에 문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프리패스, 하이패스 되시겠습니다. 잡과 나왔습니다. 잡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기억하시죠? 작곡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빼고 나머지 기타 등등 잡다는 것들. 기술관 보는 게 잡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기술관에 다 있어요. 법대, 의대, 군대, 그리고 경영대 다 잡과입니다. 문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부를 좀 볼게요. 과거와 음서가 있었고 광종 때부터 과거제 실시됐습니다. 주요 문벌귀족 가문에서 다수의 합격제를 내고 여러 가지 있었대요. 과거제는 제술과 명역과 작과 승과로 나뉩니다. 제술과는 논술이에요. 글 씁니다. 문학적 소양과 강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험하고 명경과 경자에 주목합시다. 유교 경전 가지고 시험 봅니다. 제술과가 조금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통로였다고 해요. 작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학, 천문, 회계, 지리 등 실용학문 시험하였고 승과 불교, 경전, 이해 능력을 시험합니다. 불교를 중요시역이다 보니까 승려 전용 과거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가설출을 볼게요. 법적으로 과거는 양민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천민, 노비가 아니면 다 응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응시는 못합니다. 자, 시험 보려면 뭐 해야 되니? 공부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강장국 거꾸로 하네요. 국자감 있습니다. 국자감에 제술과 명경과 그리고 잡과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입학하는 데는 아버지의 관직이 제한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하급관리다, 팔품이나 하급관리가 평민이다, 잡과밖에 입학 못합니다. 아버지가 고위관료여야지 재술과나 명경과에 시험 볼 수 있는 학과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과거를 제한하진 않지만 공부한 기회를 제한해버리면서 사실상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고려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문서제도까지 이야기 나왔죠. 고려에서는 왕실과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자손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문서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문의 배경에 힘입어 고위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5품 이상이라는 숫자의 기준은 기억해두세요. 고위관료의 기준이 됩니다. 문서 그리고 공음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5품 이상이어야 돼요. 자, 마지막 군사제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됩니다. 어느시대나 똑같죠? 중앙군은 뭐란다? 왕을 지킵니다. 지방군은 지방을 지킵니다. 중앙군엔 2군 6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2군 6위라는 숫자 정도는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국왕을 지키는 2군 그리고 수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6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에요. 1년 365일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월급도 받습니다. 물론 월급은 땅으로 받겠죠. 군인전을 지급받습니다. 군적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직역을 자손에게 세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역은 직업입니다. 즉 군인 아들 군인, 군인 소장 군인입니다. 심지어 군인전도 사실상 세습받습니다. 왜? 아빠가 군인에서 물러나면 군인전 반납하겠지? 근데 그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았어. 아들이 월급 받아야겠지? 다시 받습니다. 마지막 지방군, 5도의 지역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중현군과 선에 주둔한다라고 해서 중현군. 국경지대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으로 구성됩니다. 진은 군사적인 수구역이었죠. 그래서 5도의 주현군, 양계에 쳐들어온다는 소식도 보여도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일을 하면서 동시에 군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예비군. 평소에는 민간인입니다. 전쟁 나면 모입니다. 그게 예비군입니다. 주진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강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의 수비를 담당하는 상비군, 1년 365일 군복 입고 총칼 들고 있는 애들, 군인의 총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많았었는데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